선생님, 이번에는 또 한 번 여쭤보려 했는데, 이건 네. 못 속이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성이 너무 특이해서. 성이? 성 자체가 네. 너무 특이해서, 그냥 대놓고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이름은 공효진. 공효진. 네. 1980년? 네. 4월 4일이요. 네. 이분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분이 요새 열애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기사는 봤어요. 네. 근데 이 두 분 다 성이 특이해갖고, 케빈이야, 케빈오. 네네네. 케빈오. 이름이 케빈이겠죠? 몰라요. 케빈오. 오씨인가? 오케빈인가 봐. 오케빈. 오, 케빈. 네네. 아무튼, 네. 네. 1990년. 90년. 8월 우리네. 23일. 열애 중인데, 열, 네. 뭐야, 씨. 10살? 10살 차이네요. 네, 궁합 좀 봐주세요. 근데 이분. 욕할 뻔했어.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무당으로서 봐야 되는데 공효진 씨는 너무나도 그동안에 잘 해오셨고 뭔가 찍으셔도 그 드라마든 뭘 찍으셔도 항상 흥행이 많이 되셨던 분이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많은 활동은 안 하셨었어요. 뭐 이렇게 예능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알기로는. 근데 난 솔직히 케빈 오가 누군지 잘 몰라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기사만 봤어. 봤는데 두 분의 궁합을 봐달라고 하면 공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적인 면이든 모든 면이든 이분이랑 같이 누군가와 일을 했을 때 이분의 기운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잘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같이 뜰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밑받침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뭐 케빈 오? 그분은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되게 기운 자체가 약하고 여성성이 굉장히 강하시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섬세해. 되게 예리해요. 그래서 감수성도 되게 많이 이렇게 기복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추진력이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 사람 손을 잡고 끌어주면 잘 따라와주는 사람은 맞는데 그렇지 않고 단독적으로 내가 뭔가를 추진을 했을 때는 기운이 너무 많이 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뭔가를 못했던 걸로 보여. 뭘 하려고 했어도. 근데 만약에 공효진 씨와 같이 뭐 이렇게 결혼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연애가 깊어져서 오래 간다라든가 라고 했을 때 이 분으로 인해서, 여자분으로 인해서 남자가 같이 뜬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면 공효진 씨가 덕을 보는 게 아니라 케빈 오 씨가 덕을 많이 볼 수 있다. 내 와이프 자리를 이 사람을 채워놓으면. 그치만 공효진 씨는 얻는 건 없으실 거야. 내가 그냥 결혼을 했다 뿐이지. 그러면서 본인이 조금은 기운은 꺾일 것 같아, 오히려. 내 기운을 뺏긴다라 그래요. 뺏긴데. 그리고 공효진 씨가 그렇게 섬세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느껴졌을 땐. 약간 이분도 털털하고 조금 이 사람 또한 엉뚱한 매력이 있는 분이야. 생각 자체도 그렇고 나만의 그런 세계가 있는 분이야. 이분 또한.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옆에 남자분이 지금 조금 받쳐주지 않나. 그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좀 털털하고 뭔가 이렇게 엉뚱하고 공간 있죠. 빈 공간. 네. 그런 것들을 이분이 채워줌으로 인해서 공효진 씨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순간에는. 근데 이게 결혼까지 갔을 때 부부 인연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오히려 남자분이 더 여자분으로 인해서 뜬다는 거.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남자분의 성향을 봤을 때 약간 고집도 되게 세고요. 집착? 집요? 하는 그런 성격도 있어. 그래서 여자분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거를 좀 방해하는 기운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더 잘 되게끔 옆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좀 안으로 더 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라든가 혹시 뭐 연예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더 줄어들 일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두 분이서 결혼할 수 있다, 없다? 해도 이혼해요. 예? 해도 이혼. 이혼한다고? 해도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이나 네. 진짜 조심히 하셔야 될 게 받쳐주다 끝나는 사주야. 남을 받쳐주다 끝나는 사주래. 홍효진 씨가? 네. 남 띄워주고 나서 자긴 죽어. 몰라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결혼까지 갔을 때 이혼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공효진 씨는 오히려 묻히고 이 케빈 오라는 사람은 공효진 때문에 뜨면서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틀리면 어떡하지? 일단 알겠습니다.